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소바 강사에게 물어보는 수타 소바 요츠다시 과정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1호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제가 부르기는 낯간지럽지만 기록용으로 대한민국 1호를 붙여봤습니다. 뭔가 전에 없던 직업을 창조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셨으면 저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었고 이 산업이 어디까지 닿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은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츠다시 우리나라 말로 제가 명명한 사각, 펴기, 동그란 반죽을 사각으로 만드는 기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각펴기, 사각펴기, 요츠다시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사각펴기라는 단어에서 유추하시듯 동그랬던 반죽 덩어리를 사각 모양으로 펴는 공정입니다. 동그란 반죽은 사각으로 펴지며 수율이 좋아집니다. 녹색의 동그란 모양에서 오른쪽 분홍색은 요츠다시 사각펴기 한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칼로 잘랐을 때 1번 처음과 2번 중간의 면 길이가 같아 소바집의 입장에서 볼 때 다루기도 쉽고 무엇보다 손님의 만족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집기 편한 것이죠. 에도시대 소바의 길이는 21에서 24cm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면의 길이를 계산하고 만들어야 했는데요. 손님들이 먹기 편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각펴기 후 다음 공정인 크게 펴기를 하면 84cm까지 되는데요. 이것을 사회 접어 자르게 되면 21cm 길이를 갖는 소바면이 완성됩니다. 대한민국 1호 소바 강사라고 소개하며 시작했는데요. 경남 양산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기록할 겸 포스팅해봤습니다. 포스팅 주제는 소바 기술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될 요츠다시였습니다. 사각펴기로도 불리며 에도시대 발전된 기술입니다. 당시 소바의 인기는 엄청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견줄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한 메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필요했고 마침 엄청난 사람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중 한 명이 기술 과정에서 불편했던 방법을 개선하며 요츠다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요츠다시 기술은 에도 시대부터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세기가 흘렀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개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형 기술이 된 것도 같고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포스팅을 읽고 도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